고마워요.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위처군요. 정확하군. 지금 마차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기념동상 작업장으로 급히 가야 해서요. 이리야. 가자, 로치. 달려!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?
서죽일 새끼! 진저바람 빰빰바람 빰빰바람 하지만 왜지? 뭘 훔치려고 했던 거야? 망치? 돌덩어리? 그렇군. 좋아. 이제 출발하겠어. 가자, 로치. 조각내버렸군. 뼈가 으스러졌어. 엄청난 힘이군. 기본 발자국과 피 도망치려 했군. 들어와. 나와, 해치지 않을 테니까. 고마워, 위천아리. 레비오다가 보살피게. 가자.
가자.
게롤트, 우리 구유수파를 생각했어. 가자. 무슨 일이지? 괴물이야! 도굴에 괴물이 있어! 우린 간신히 도망쳤지만 위고가 아직 저 안에 있어. 위고? 우리 동생이야. 아직 저기 있어. 저 안에. 도와줘. 위고를 찾아야 돼. 사례는 꼭 할게. 호의가 필요하다는 게 너희인가? 맞아!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던 것 같군. 며칠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. 그래서 우리끼리 조사해보기로 했지. 우린 바보였어. 좀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했는데. 불쌍한 위고, 살아있어야 할 텐데. 뭐였는지는 봤나? 그럴 틈이 없었어!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자마자 출구로 달렸거든. 하지만 위고는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갔어. 그러니까 괴물이 땅에서 기어나온다. 아마도 사실 잘 모르겠어.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치기 바빴거든. 애초에 저긴 왜 들어갔지? 그게 길을 잃어서. 저 큰 동굴과 길을 헷갈렸다고. 내 턱 끝에 있는 턱수염에 걸고 말하는데 산책이었든 시와한테 버섯을 모으는 중이었든 무슨 상관이지? 위고가 저 안에서 끔찍한 위험에 빠져있어. 그게 중요한 거야. 위고를 찾아줄 거야 말 거야. 이러다 진짜 죽을지도 몰라. 좋아, 내가 찾아보지.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. 제국.
위고가 부상을 입었나 보군. 피가 마르지도 않았어. 따뜻하고 축축해. 키키모우는 서늘한 곳을 좋아하지.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거고. 위고인가? 네 형들이 보냈어. 하! 더럽고 치사한 새끼들. 웃기지 말라 그래. 형들이 날 공격했지만 난 막아냈지. 그런데 이젠 고정놈을 보내서 마무리 짓겠다고? 장난해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밖에서 네 형들을 만났어. 괴물에게 공격을 받는 바람에 네가 안에 갇혔다면서 너를 도우라고 날 보낸 거야. 그렇게 말했다고? 그놈들은 맨날 거짓말이니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. 확실해. 진정해. 대체 무슨 일이지? 난 위고 모나트야. 우리 아버지 빅토르 모나트는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. 꼬냑 양조자로 유명했거든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과 난 누가 가업을 이어받을지로 다투었어. 아버지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려고 애쓰셨지. 아버지는 증류기를 분해하셨어. 그리고 부품 중 셋을 숨긴 후에 각자 하나씩 장소를 알려주셨지. 형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내 부품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사업에서 나를 그냥 쏙 빼버리려고 했지. 정말이야. 우리는 다투고 싸웠어. 그 소리에 괴물들이 깨어난 것 같아. 형들은 입구로 달아났고 난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지. 그 잃어버린 부품은 찾았나? 아니, 이 동굴에 있다는 것만 알아. 아마 웅덩이 아래에 있겠지. 부탁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좀 다쳐서 그러는데 혹시 네가 대신 가져와주면 안 될까? 좋아, 도와주지. 미리 말해두는데 돈은 많이 줄 수 없어. 그럴 것 같았어. 그럼 꼬냑을 만들게 되면 할인 좀 해주든가. 그래, 그건 약속할게. 곧 돌아오지. 젠장, 물이 뜨거워. 조심하지 않으면 되겠군.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겠어. 쿠엔이 효과가 있을지도. 부품을 찾았어. 아버지가 정말 잘 숨겼더군. 아, 환상적이야. 자, 보상이야. 얼마 안 되는 거 알아. 하지만 선술집을 다시 열게 되면 넌 진짜 최고의 VIP로 모실게. 기억해두지. 그럼 가자고. 네 형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. 뭐야? 내 형들이야. 깡패놈들을 불러서 날 공격하려는 거야. 아닌 것 같은데. 지금 무슨 소리야? 아니, 무장한 놈들을 데리고 온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증류기의 마지막 부품 때문에 온 거야. 날 죽이고 뺏어가려고. 제발,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. 저놈들을 죽여줘.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. 네 형들을 죽여달라고? 그게... 아니면 형들은 빼고. 하지만 다른 놈들은 확실해. 형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
다치게 하지 않고 제압할 수는 없을까? 아, 날 보호해주겠어. 아, 선택의 여지가 없군. 고마워, 정말 고마워. 여기서 기다릴게. 아, 위쳐! 지금 뭐하는 거야? 예절을 가르치는 거지. 정신을 안 잡아! 막아야 돼! 조졌다! 넌 이제 조졌다? 금마리코나 위치가 재질을... 너무 뻔하잖아. 엿먹어! 엿이나 먹어! 개같은! 내가 복수할 수만! 빨리! 빨리! 마땅한 대가를 치른 거야. 좋은 의도에 쓸 수도 있지. 그럴 리 없어. 형들은 탐욕에 찌들어서 나한테 정류기의 마지막 부품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을 거라고. 게다가 넌 형들을 죽이지 않았잖아. 그럼 금방 또 회복할 거야. 아마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테지. 이제 어쩔 거지? 아,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아버지의 증류기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. 시장에 노점을 내고 포도주라도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.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지. 투생을 떠난다거나. 아직은 잘 모르겠어. 두고 봐야 할 것 같아. 어쨌든 네가 형들 문제를 도와준 건 잊지 않을게. 이제 각자의 길로 떠날 때로군. 뭘 하든 행운을 빌지. 고마워, 위치야. 그럼 잘 가라고.